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50억 클럽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이제 특히 재판글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1959년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대법관을 지냈고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순일 씨.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과 같은 사건들이 그거는 국기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은 왜 수사가 안 되냐? 물론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사건의 우선순위가 있고 검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직 대법관이 재판글에 의해 관련되었다는 의혹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대경 실책할 수 있는 대형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50억 클럽 왜 수사를 안 하냐. 대통령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긴급 설문조사를 하니까 놀랍게도 설문에 응한 98% 정도의 설문 응답자들이 김만배의 정관계 로비의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50억 클럽을 믿는 겁니다. 실체가 있다고 답하는 겁니다. 김만배가 정관계 로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50억 클럽을 진짜 50억씩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위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위키피디아에는 50억 클럽을 도대체 뭐라고 보냐. 2021년 10월 6일 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죠.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명단과 관련 대장동 녹취록에 나온 인물들입니다. 김만배는 머니투데이의 법조 기자의 친분을 이용해 가지고 출입 기자의 친분을 이용해 가지고 친분 있는 법조인들에게 돈을 제공하려고 할 의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중에 박영수, 권순일, 강찬우, 김수남, 곽상도, 홍모 씨 이런 사람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홍모 씨는 아마 이제 이런 법조인에 속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사건이 이제 이렇게 위키피디아가 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김만배의 검찰 공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대책 논의 적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는 50억 클립의 실체가 있다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1500명 정도 투표를 했으니까 15000명도 비슷할 겁니다. 98%가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1%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모르겠다가 1%니까 대개 1%라는 이야기는 그 이해하겠죠. 거의 전부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50억 클럽이 있다는 거죠. 김만배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유력 법조인들과 정치인들에게 돈을 제공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다 믿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다 믿고 아우성을 쳐도 일체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공정과 정직과 상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국민들이 다 믿고 있는 이런 부분에 실체를 가려가지고 실체가 없으면 없다고 해줘야 되고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해야 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 저는 어떤 종류의 편견도 개입 안 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그런 여러분 방송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은 내 의견에 앞서 가지고 보통 시민들이 이 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자. 예, 1,500명인데 아마 지금 들어가 보게 되면 한 뭐 5,000명 정도 응답했겠죠.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김만배 정관계 로비 의혹과 금품 제공 의사를 가지고 있던 50억 클립에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물론 설문조사 같은 데 응하는 다수가 항상 사실과 진실을 반영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나 정치 권력을 친 사람들이 국민들의 그런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고 그것이 그들이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 사양이 아니죠. 왜? 그들이 세금을 갖고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세금을 먹고 살 때는 모든 공적 기관이나 공적인 인물들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있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있고 검찰총장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실체가 있는 거지 공박사 어떻게 그게 실체가 없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예, 그게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들 수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수사가 권순일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 박영수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특검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을 예? 그냥 집어넣을 때 그때 여러분들 다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쑥득쑥득 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봐주는 모양이다.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리라고 보지만 예, 그런 오해 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